옳지. 이렇게 생겼다. 왜 이렇게 좋아해? 우와. 말하는 아고사들 키위. 찍고 싶다. 엄마한테 찍는 기억이 있어. 이제 또 큐브 데이를 해가지고 큐브 타파통에 옮겨주는 작업. 아직 완전 100% 유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하는 유아 시도했는데 못 먹고 뱉더라고. 그래서 아직 이유식을 하고 있고 반찬 한 개 정도씩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이유식 친구들이 이렇게 와쫑쫑쫑쫑. 오늘은 근데 엄청 조금 나온 거예요. 재료가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먹으려고 만든 거라서 엄청 적어요. 케일. 이것도 케일. 소고기. 소고기. 애호박. 이건 닭고기. 애호박. 이건 시금치. 이거 애호박. 소고기. 어, 이거 시금치. 이것도 시금치. 이게 닭고기. 어, 이거 시금치랑 애호박. 오늘도 왕창 나온 큐브 설거지 폭탄의 현장. 이소미. 소미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옳지, 소미가 뽀뽀했다. 소미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소미 사랑해. 사랑해. 소미 사랑해. 이거 봐. 봐봐. 이제 이렇게 하면 뽀뽀한다. 어. 너 아빠보다 더 좋아. 야, 나 줘. 그렇지. 이거 하나만 더 뽀뽀해줘. 어, 나 자꾸지. 근데 아빠한테 뽀뽀 잘 안 돼. 일로. 어? 소미 일로. 뽀뽀하자. 엄마랑 뽀뽀하자. 뽀뽀. 엄마 뽀뽀. 뽀뽀. 아, 사랑해. 소미 여기 있잖아. 어, 할아버지 사랑해. 사랑해. 책 사랑해. 책 사랑해. 사랑해. 아, 꼭 늦었다. 또 아이고 소미였어. 뿅뿅뿅뿅뿅뿅. 초록초록 숲속에서 누구랑 갈까? 토끼가 생겨. 너는 엄마 왜 커플을 맞춰야 했냐? 그래,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아이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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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빠 소미 소미 저 소미. 왜 소미가 뽀뽀해?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이상하게 뽀뽀 나한테 안... 이상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갈, 송둥이, 뭐 인형. 아니 근데 나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뽀뽀 다 하는데 오빠한테만 안 해. 뽀뽀만 안 해줘. 아빠 뽀뽀할까? 뽀뽀. 아, 수염 때문에 그런가? 그니까 나 그래서 요즘에 진짜 진지하게 제모를 해버리잖아. 레이저 해,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 나 시간만 주면 레이저 얼마든지 하고 싶잖아. 껑. 나 얼마든지 아파트 할 수 있어. 응. 엄마한테 뽀뽀. 뽀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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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기타, 아빠 기타. 짱! 사랑이 지우고 나왔고요. 사랑이를 지웠다고 육퇴한 게 아니거든요. 후기 이유식하면서 사랑이 먹는 양이 많이 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유식 3끼에 간식 2끼까지 먹이니까 이제 진짜 식세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수준으로 거의 설거지 폭탄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육아 필수템이 이 식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큐브 데이를 한 날에는 큐브 설거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토핑 이유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날 미리 먹을 토핑을 이 밀폐 유리 용기에다 꺼내놓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한 끼에 쌀 큐브 하나, 잡곡 큐브 하나, 그리고 고기 아니면 닭 큐브, 고기 큐브 하나, 그리고 반찬 4종, 1, 2, 3, 4 해서 한 끼에 큐브 7개를 꺼내놓거든요. 3끼니까 7 곱하기 3 하면 매일매일 21개의 큐브를 전날 밤에 미리 꺼내놔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이유식 용으로만 9개를 써요. 그리고 간식도 꺼내놓거든요. 한 3, 4개 더 추가돼요. 거기다가 식판 쓰지, 냄비 쓰지, 찜기 용기 쓰지. 그거를 일일이 다 손잡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는 시간에 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사랑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사랑이를 혼자 두고 설거지를 하면 이제 사랑이가 뭐 잡고 막 쓰고 이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할 시간에 애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자는 시간에는 넷플릭스 타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여기 보면 이렇게 후라이팬 거치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많이 넣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쓰면서 엄청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다가 사랑이 식판을 넣어요. 식판 넣으면 딱이더라고요. 얼음 끓일 땐 여기다가 후라이팬 넣고, 그리고 이거는 유리 찜기. 여기다가도 이제 간식 데펴주고 이유식도 데펴주고 뭐 그렇게 다용도로 쓰거든요. 이렇게 식세기에 꽉꽉 채워 넣었고 이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돌리기 전에 이 식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식기 세척기는 이번에 LG에서 새롭게 출시된 LG 듀스 오브제 컬렉션 식기 세척기입니다. 원래 저희가 쓰던 식기 세척기도 LG 식기 세척기였어요. 제가 혼수로 해와가지고 거의 4년 가까이 LG 식기 세척기를 써왔었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을 하고 날 정도로 무조건 식세기는 있어야 된다, LG 것도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한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와서, 저희가 원래 쓰던 건 어두운 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바뀌니까 저희 집 부엌 인테리어랑도 완전 잘 어울리고 그냥 부엌 자체가 완전 화사해진 느낌. 이번에 LG에서 나온 요 신제품 식세기는 대용량으로 나와가지고, 아까 보셨죠? 안에 진짜 엄청 넓어요. 식기가 110개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넉넉해가지고 설거지거리가 많은 육아맘님께 정말 추천드리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이가 밤에 보조기를 차고 자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밤에 되게 잘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밤에 촬영할 때는 되게 조용조용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밤에 식세기 어떻게 돌리냐고. 식세기에 조용 코스라고 있어요. 조용 코스. 그래서 밤에 돌려도 안심이고. 설명이 엄청 좋았어요. 우리 처음에 혼수 할 때도 까만 거 식세기 LG거 했었잖아. 그때도 LG 제품 선택한 이유가 100도씨 스트로 스팀 기능이 있다는 건데, 이게 스팀으로 살균된다는 게 너무 그때도 만족스러웠거든.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아기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위생이 더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스팀 있는 걸로 선택하는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G 식기 세척기는 공통적으로 토네이도 세척 날개랑 트루 스팀, 트루 건조 이 세 가지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소리 난 거 들으셨죠? 이번 신제품은 이렇게 음성 안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도 안내를 해주고, 통살균이 필요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줘요. 또 뭐가 추가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안쪽에. 저는 항상 밤에 식기세척기를 돌리기 때문에 여기 불 들어오는 이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식기세척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을 켠 거지만, 지금 원래 밤에 식기세척기 돌릴 때처럼 거실 불을 껐거든요. 이렇게 항상 아기 재우고 식세기 돌리니까 그럴 때 내부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게 거실 불을 안 켜도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 중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글레이드 레일이 추가가 됐거든요. 진짜 이거 손목 약하신 분들께 꿀템. 지금은 큐브를 넣기 때문에 이 상단이 지금 가벼운데, 오른 거 그릇을 여기 꽉 채우잖아요? 그럼 이 상단이 꽤나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다 채우고 얘를 밀어넣고 밑에 거 하고 뭐 이럴 때 얘를 넣다 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글레이드 레일이 추가해서 약간 노루패스 느낌으로 얘를 이렇게 톡 쳐도 거의 반자동 느낌으로 이렇게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게 손목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시작할게요. 짜란.
지금 설거지가 다 끝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어요. 설거지가 다 끝나고 안전한 온도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습기라든지 냄새를 배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냥 이거 열어서 안에 있는 식기들을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져서 나왔습니다. 씻고 남은 물기는 열풍으로 싹 말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들이 완전 뽀송하게 말려져서 나온답니다. 완전 깨끗하게 싹 씻기고 건조돼서 나온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수동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운전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을 일주일에 한 4일? 5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출근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사무실은 이제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제가 길을 다 외워가지고 운전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오늘은 완전 초행길이라서 무서워요. 그리고 성수동 운전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긴장을 하면서 가고 있답니다. 아무튼간 성수 가는 김에 제가 성수에서 꼭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캐치 테이블로 미리 예약해놨어요. 거기서 혼밥을 할 거예요. 이따가 혼밥하고 그리고 제가 성수에 가고 싶은 편집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놨었어요. 언젠가 성수에 가면 꼭 가야지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세 군데를 들릴 거예요. 좌회전 오케이. 여기서 좌회전 아니네. 일찍 좌회전 해도 되지 뭐. 여기서 해도 돼. 괜찮아. 아무튼간 근데 지금 초행길이라서 노래를 못 틀고 있어요. 요즘 차에서 노래 듣는 그 맛에 되게 빠져서 운전하는 걸 되게 즐기고 있거든요. 초보지만. 성수 도착했어요. 우와. 지금 볼일 다 보고 제가 말했던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바로 여기랍니다. 지금 웨이팅하고 있어요. 짠! 음식 나왔어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명란 우니 들깨 파스타랑 그리고 후또막기. 비주얼 무슨 일이야 진짜. 밥 다 먹고 EQL이라는 편집샵에 왔어요. 엄청 크다. 옷 구경하러 왔습니다. 옷 구경 실컷 하다 갈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발 완전 귀여워. 여기 이런 리빙 용품도 팔아요.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짠, 이것도 이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신는 플랫이 있는데 그게 밑창이 다 까져서 플랫이 필요했는데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카페가 너무 예뻐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연유 치즈 라떼라는 거를 시켜봤습니다. 치즈 라떼라니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컨셉이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에 목장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지금 목장 뷰로 커피를 마시게 됐답니다. 노래도 약간 목장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목장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약간? 아까 락피쉬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촬영을 못 했는데 거기 직원분께서 이런 쪽지를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쑥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셨어요. 구 선생님 만났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늘 일정이 너무 빨리 끝나서 식품샵을 몇 개 더 둘러보고 갈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되지, 근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리가 시험 무리하고 화이팅! 화이팅! 네, 꼭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시간이 남아서 결국 어디를 갈 거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왔던 데인데 사무엘 스몰즈라고 리빙샵에 왔습니다. 요런 리빙샵이에요. 어? 되게 많이 바뀌었다. 너무 귀여운데? 사랑이 방에 놔주고 싶어요. 보솥. 진짜 귀여운데? 귀여워. 이게 뭐지? 케찹통 귀엽다. 바스락 소리도 나잖아. 완전 사랑이. 장난감인데? 바스락 소리 나는 거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계가 너무 귀여워. 여기 거울도 너무 예쁜데요? 이 거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아까 그 보석 조명 살까요 말까요? 구경할 거 천지다 진짜. 예전에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구경할 게 많아진 느낌이에요. 조명 구입해가지고 집에 갑니다. 어, 진흙이야. 공사하느라고 엄청 시끄럽네. 그래도 하나 건졌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운전석에 되게 높은 방석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탈 때마다 몸을 엄청 구겨가지고 타야 돼. 달려봅시다 또. 아, 사전 정산을 하고 올걸. 깜빡스. 계산해 주십시오. 결제하실 카드로 승인해 주십시오. 주차 요금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회수하십시오. 저는 이제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로. 오늘 편집할 게 있거든요. 편집할 게. 사무실 가서 편집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조명 풀러보고 싶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명, 버섯 조명. 사랑이의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진짜 졸귀 디자인이라서 사랑이 방에 너무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버섯 마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완전 애기 때.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예쁘다고 했던 그 니트 크롭 카라 달린 그 니트 있잖아요. 결제하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그게 40%나 할인을 하고 있는 거여서 사려고 했는데 팔통이 이렇게 퍼지는 팔통이에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는 팔통. 그런 소매 라인이 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딱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붙는 이런 소매였으면 샀을 텐데 뭔가 제가 사고 싶던 디자인이라서 마지막에 안 샀습니다. 그 소매 때문에. 요즘 운전하면서 블랙핑크 노래 듣는 거에 완전 빠졌어요.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이제 오늘 편집을 해야 돼요. 사무실에 온 김에 오늘 저의 착장을 찍습니다. OOTD.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요 핀인데 요 핀.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요즘 빠진 패션 아이템이랄까요? 훨씬 이 핀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좀 너무 튀는 화려한 느낌이라서 이거 하면은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현진 모드로 변신하고 있어요, 지금. 짜란, 이 실내와 털 실내와 귀엽죠, 이거. 사무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편집할 때. 그래서 이런 털 실내화를 샀는데 이거 완전 따뜻해요. 쿠팡에서 샀는데 딱 일하고 집에 가서 솜이 산책시키고 사랑이 목욕을 시켜야 돼요. 지금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솜이 데리고 바로 솜이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눈 내리면 밖에 그 염화 칼슘인가? 그거 뿌리잖아요. 근데 그거 뿌리면 솜이가 발 아파하더라고요. 따가워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은. 그래서 그거 뿌리기 전에 아예 눈 내리자마자 나가야 돼요. 눈이 완전 예쁘게 내리고 있는데 카메라엔 잘 안 당기는 것 같네. 눈이 엄청 펑펑 내리고 있어요. 완전 펑펑. 이렇게 눈 맞는 거 좀 오랜만인데? 솜아, 뛸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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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솜이 발을 원래 못 닦여가지고 바닥청소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힘을 뺏고 일정도는 가능해졌어요. 손은 절대 못 빼고 계속 막아놓고 방금 뭐 흥분 정도는 가능해졌어요. 약간 손이가 다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리를 건드리면 엄청난 공격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훈련 열심히 받고 산책도 진짜 열심히 시켜주고 관리해주니까 이 정도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그냥 훈련사님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약간 그냥 솜이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랑 남편은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솜이, 아니 솜이래, 사람이 재우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러고 지금이 됐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왜? 아니, 사랑이 재우면서 나와 같이 잠들었어.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났어. 근데 내가 일어나면은 울 것 같아서 계속 옆에 누워있다가 나도 잤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얘도 자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 그때 오빠가 샤워하고 있었어. 방에 덜컹해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완전 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긴장해서 운전했어. 동아지는 너무 바짝했구나. 너무 바짝했나 봐. 근데 이거 샀어. 짜란. 뭔지 짐작도 안 돼. 짐작도 안 되지. 응. 포장도 힙한 거 봐. 포장도 힙해, 포장도. 이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 거야, 사랑이 거. 표정이 딱 그래 보였어. 도대체 뭐길래. 오빠, 이거 오빠 리액션이 나 너무 궁금하잖아. 원래 여기를 갈 계획이 1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제 간다고 했는데 없었는데. 아, 근데 여기 왜 가는지 알아? 왜? 내가 어제 가겠다고 정리해놓은 거기 다 팝업이 끝났더라고. 아, 팝업이었어? 그게 팝업이었어. 난 그냥 상시 매장인 줄 알았지. 아. 내가 오늘 두 군데나 어탕 쳤어요. 한 10분, 15분을 걸어서 갔는데 텅 비어있어. 그리고 다음 팝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 그래서 다음 거기로 가자 해서 또 10분, 15분 걸어서 갔어. 근데 또 거기도 다음 팝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다가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물숨을 들어간 거지. 근데 여기가 더 예뻐졌더라고. 바로 짜자자자자. 어때? 난해하다. 아니야, 이거 조명 켜지면은 진짜, 안에 불 켜지면 진짜 예뻐. 오빠, 오빠 버섯이잖아. 이거 사랑이 완전 동심 살아나는 그런 버섯 조명이잖아. 줄 알았어. 증기라도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증기가 뭐야? 증기가 왜 나와? 몰라, 왠지 느낌이 조명같이 안 생기고. 아니, 근데 조명을 켜서 내가 보여줄게. 오빠, 사랑이 방에 이런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조명을 넣어주면은 진짜 귀엽겠다 싶어서 산 거거든,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잠자는 방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꾸며놔가지고 이런 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애가 놀자고 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다시 생각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이제 조금 크면 애기 그 조그만한 노는 그 텐트 같은 거 설치해주잖아. 애기 그 텐트 그 안에 이거 넣어주려고. 대박이지 대박이지. 전원선이 조금 부정스럽지만 퍼서퍼서 오빠 봐봐. 이거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조명 틀면은? 봐봐. 어? 왜 안 들어와? 아 이거 켜야 된다. 봐봐 봐봐. 기술적 결함이 있었어. 잠깐 이걸 끄고. 어 귀엽네. 이쁘지? 어 그런 텐트에 놓기 딱 좋긴 하겠다. 그치 텐트에 놓기 딱 좋지. 응. 이거 하나 생김으로써 이 공간이 완전 동화 속 세상이 되지 않아? 이게 여기에만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몸통까지 불이 들어오니까. 아 인형들 넣어주긴 해야지. 짠. 불 끄니까 더 예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전구를 갈 수 있는 거지?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깨져 있잖아 이거. 그럼 안 돼? 아니 여기 가성비 있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뭐 찾아? 오늘 산 거 이거 하나야. 왜 오늘 하나밖에 안 했어? 야심차게 갔잖아. 뭔지 알았어. 아니, 무시는 아이씨 없어 못했어.